자, 그렇죠.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프로리그는 3대3부터 시작이죠. 신저격입니다. 에이스들의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최고의 팀 누가 될지 경기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뭐 요즘 김태형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는 걸 못 봤어요. 연습 때도. 네. 그만큼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가장 빨리 또 픽스타 리그 8강까지 또 진출했고. 아직 16강입니다. 아, 16강이군요. 아, 32강에서 참 네네. 가장 먼저 올라갔던 저그 중에 한 명이고. 예. 이게 이몽규 선수가 너무 공격적인 그 성향 때문에 약간 그 예전에는 후반 운영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후반 운영도 정말 잘합니다. 토스전이 특히나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뒷심 또한 좋은 연보성에게도 통할지 정말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아, 기대돼요. 저희도 긴장돼요. 그렇죠. 뭐 후반 운영하면 또 이제 또 연보성이니까 예, 분명 또 이제 만만치 않은 선수이긴 한데 최근에 또 이몽 선수의 이런 기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연보성 선수도 초반에 뭔가 좀 기세를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지 자신이 좀 할만하다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몽 선수의 기세가 좋고 연보성 선수도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저그전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토스전보다 저그전에 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연보성 선수가 원래 또 저그전도 잘하는 선수이고 분명히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북한 머리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 스타일이 북한 머리 스타일인가요 혹시? 네. 예. 이제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아, 예. 그 고민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네요. 시드로 안마당을 하고 있죠. 자, 머리 스타일 약간 바꿀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지금 네. 보시면은 이몽규 선수가 예, 12 한마당 이후에 좀 부유하게 스포니풀도 들어가면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연보 선수가 뭐 초반에 뭔가 무리하는 도박수를 두진 않는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예, 부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연보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잘 안 하는 선수고 예, 또 부유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이몽규 선수가 왜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스타일과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이몽규 원래 전 SK텔레콤 연습생 아니겠습니까? 이몽규 선수가 네, 그렇죠. 2군이었죠. 제가 이제 SK텔레콤에서 군대를 가고 난 뒤에 들어온 선수라서 사실 이몽규 선수의 플레이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뭐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을 잘 분석하는 선수이고 그 맞춤 이제 상대방에 맞춰서 잘 플레이하는 선수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몽규 선수의 장점은 그 픽스 스타리그를 펼쳤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경기 전날 이 무대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익히려고 미리 와가지고 진짜 막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합니다. 노력해요. 네,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게 결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전날 와서 여기서 노숙을 자는 건가요? 아니요. 10시간 아니요. 동안 부스 적응을 합니다. 네. 박태민설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거죠. 세팅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네. 10시간이요? 네. 10시간 넘게 합니다. 그 전날 와서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노력들이. 아, 부스 안에서 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잘못 들으셨습니다. 네. 예. 자, 일단 3회 처리. 네. 자, 이번 픽스스타리그에서 또 허영무 선수 또 붙죠? 16강에서 재밌게 됐습니다. 네, 네. 허영무 선수를 네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허영무 선수도 떨어질 뻔하다가 올라갔지만 네. 다시 한번 리매치가 성사돼서 이 이몽규 선수의 앞으로 경기는 계속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있다 들었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네. 자, 저분들 이몽규 선수의 스타일은 이렇게 네. 지금 정찰해서 3회 처리 가는데도 언제 저글링을 쓸지 모르는 네. 특히 저글링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자, SU 정찰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열어주죠, 이문규. 그렇죠. 지금 사실 저글링을 8개를 지금 타이밍에 찍는 건 좀 이른 타이밍이에요. 예, 원래 일반적으로 딱 발업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눌러주거든요. 근데 이건 SCV를 잡기 위함이었긴 하나 어쨌든 간에 좀 초반에 좀 많이 눌러줬다라는 거에서 연보사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좀 선발업을 눌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결국 벙커를 좀 짓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고민에 빠지게 만들 수 있죠. 자, 말은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네, 지금 자. 싸우면은 이거는 저글링이 지죠. 네, 합쳐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근데 저는 연보사 선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8개를 뽑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후반 운영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과한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8개를 뽑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공격 나 원래 저글링 잘 쓰잖아. 너 긴장해. 그런데 메딕도 없는데 나왔어. 야, 오히려 악발 주려고. 그러니까 안 속아요. 연보 선수가 들어가죠. 자, 두 마리 들어갑니다. 두 마리 들어갔는데 피해는 못 줬어요.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상대의 기지를 정찰한 것만 놓고 보면 이득이지만 지금 손해를 본 거예요, 저글링 자체가. 야,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럴커를 만약에 가고 있다 라면은 체제를 본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뮤탈을 가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손해입니다. 아, 네. 히드라스크 되네요. 근데 왜 럴커를 가면 이제 좋냐면 그러니까 저그 입장에서 럴커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2배럭 팩이거든요. 근데 일단 3배럭을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드랍십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좀 럴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뮤탈을 선택하지 않고 럭커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몽규 선수가 지금 나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멀티가 그러니까 단지 앞마당만 먹고 3회철에 해서 저글링 럭커로 승부가 아니라 네. 뮤탈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예, 저글링 럭커로 하이브 디팔러 이런 식의 운영을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영훈 선수가 알고 있어요 그 플레이를 지금. 그렇죠. 이게 한시 지역의 파이어벳이 좀 굉장히 지금은 귀찮은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귀찮죠 이거네. 아, 이게 멀티 지역을 지금 지어야 네. 되는데 도망가야 돼요. 아,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야.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머린 메딕이 자신 있게 앞쪽에서 예 센터 쪽에 나가서 농성을 하면 이거 럭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구소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리를. 그렇죠. 이게 멀티가 일단은 지어지고 있고 럴커가 언덕 위에 이제 두기 정도만 딱 박히게 되면 네 테란이 그 멀티를 좀 깨기가 힘들거든. 스탑 럭커죠. 스탑 럭커. 자, 이거라도 통해야 돼요. 자, 통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자, 약간은 메딕. 네. 이거 아까 아쉽습니다. 이거 강제어택 못 찍어줬어요. 자, 사킬입니다. 사킬. 아, 이거 강제어택 찍어줬으면은 메딕이 다 잡히면서 뒤쪽에서 달려오던 저글링에 이 나머지 머린들이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1시를 못 가져가고 12시를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럭커를 갔으면 뭔가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다른 스타킹도 못 가져가고 터렛에 돈 쓰게도 못 만들고 뮤탈 대비 아예 안 했거든요. 아, 저는 내려오죠 지금. 자, 이몽규 선수 아 여기 조금 뺍니다. 연보 선수 우선 그러니까 유닛에 대한 어떤 교전에서의 어떤 대승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빼버려요 뭔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럴커를 빼서 이 언덕 지역까지 진출을 해야죠. 자. 예, 여기 언덕을 일단 잡아놓고 지금 하이브 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아, 갑니다, 약간 이제. 느려요. 약간 느려요. 예, 왜냐하면 이미 지금 연보 선수 스타포트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의 이제 타이밍 상황이라면 하이브가 이미 가고 거의 완성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예. 느리고 멀티도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디팔로가 지금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팩토리에서 탱크만 추가되면은 투컴셋을 믿고 전진 자체는 가능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뱃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저글링 로커로 머린 메딕을 좀 많이 줄여줬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만들었겠지만 멀티는 멀티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그것도 늦게 가져가고 텐의 타이밍을 끊기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자,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보 선수는 지금. 그렇죠. 자, 라고 잘 잡고 있지만 탱크 조심해야죠. 일단 연보선 선수도 여기서 언덕 지형을 일단 최대한 이용하는 이 럴커 플레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이거 미스, 없고 탱크 미스 탱크 미스. 아, 예. 자, 이건 잡힙니다 탱크. 야, 요거는 좀
실수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언덕을 일단 이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튼 가면 또 잡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드랍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먼저 찍어서 예, 일단은 상대방의 이 시선을 분산시키고 상대방이 병력들이 좀 빠졌을 때 이 지역을 뚫고 나오는 게 일단은 필요하거든요. 야, 근데 방금 탱크 한 기를 끄는 것 때문에 이게 3탱크의 화력이었으면 전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자 여기서 어찌됐든 컨트롤의 이득이라도 보면서 탱크만 한 기라도 더 줄여준다거나 이런 좀 행운이 따라주면 네. 디팔러까지 시간 충분히 벌거든요. 아, 저 럴크스쳐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봉기 선수 네. 지금 진짜 3탱크와 2탱크의 차이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예, 차이가 큽니다. 예, 진짜 그 탱크 한 개가 안 잡혔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고 디파일러가 결국에는 나와요. 네, 예, 나오죠. 지금 디파일러 봤는데 이미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갔네요 거의 다. 자, 이봉규. 근데 이게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적의 입장에서 당장 테란의 진출 자체를 늦추는 데는 효과를 보고 디팔러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야 저그가 이제 유리해졌어 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주 날카롭고 그러나 테란 입장에서 유일한 뭔가 약점을 찾아본다면 베슬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슬 하나만 한 번만 딱 잡아주게 되면 디파일러까지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고 저 이몽규 선수가 럴커 3기를 빼놓은 판단 자체는 아주 좋네요. 그렇죠. 예, 저걸로 상대방의 추가 확장과 추가적인 병력이 나오는 거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시간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연보 선수가 확실히 이기는 경기는 뭐 12시에 밀어보는 게 가장 깔끔한데 사실 네. 그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고요. 예. 이 나가 있는 병력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계속 가스를 쓰게 만들고요. 예, 교전을 통해서 4가스만을 저지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래쪽에 6쪽에 럭커 3개 없었으면 그냥 바로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이트 백한이 전환도 되고 테란이 계속 좋은 그림인데 그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양 선수 모두 다. 네, 이러면서 이제 드라십을 하나 정도는 날려주는 것이 좋거든요. 쭉 자리 잡는데 베스가 좋고요. 아 이건 무리예요 이건. 자 밑에 병에 잡힙니다. 오 이거 언덕위에서 그래도 나름 이득 많이 봤습니다. 맞죠. 네. 자 이득 많이 봤습니다 지금. 럴커 여기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연보선 약간 미스 컨트롤인데요. 물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테란이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간에 업그레이드 자체가 지금 저그가 이거 자 말을 안 들었나요? 무슨 잘못을 했죠? 네. 궁금해지네요. 그냥 버렸죠? 자 다시 디파일러 박사 부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보 선수도 컨트롤에서의 교전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최대한 탱크 병력이라든가 마리메딕을 지켜내면서 러커를 계속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가스에 목마르게 만들어야지. 네. 이거 큰 실수하면 큰일 나요. 지금 경기에 한 방에 확 갑니다. 제일 좋은 때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은 아직까진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배럭이 늘어납니다. 네, 이게 배럭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일단은 스타포트 하나 더 눌러주면서 뭐 배슬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흔히 말하는 SK 테란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예, 배슬이 좀 많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자, 럴커들을 한 개 한 개씩 끌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이몽규 선수. 이 동안에 이몽규 선수는 빨리 추가 확장 4개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네. 럴커들 내려오네. 닭산 뿌려지죠 이거는. 네. 이몽규 선수 과감하네요. 한 번 더 뿌려줘야 된다.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서. 근데 이게 이몽규 선수도 뭐 이런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로 압승을 거두면 다행인데. 네. 소모전만 펼쳐져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어떤 그 센터 쪽에서만 병력의 손해를 보면 독이 되죠 독이 결국. 네 그렇죠. 멀티라도 뭐 견제를 한다던가 이런 네. 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글링 위주에 좀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플레이그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챔버 두 개에서 꾸준히 좀 업그레이드를 눌러줬다면 이게 분명히 이제 후반에 힘을 좀 낼 수가 있는 저그의 이제 체제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게 결국은 테란이 버티면 테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잘 맞고 있어요 연보선. 놓치질 않습니다. 자 각성 뿌러시는데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거 스콜지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SK테라인데 베스를 끊어주지 못하고 본인 러커를 계속 소진당하고 3개스를 돌리지도 못하는 네. 이거 지금 저그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계속 가죠 지금. 그러니까 저그의 이제 승리 공식은 상대방 병력과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연보선 선수가 9시 지역을 치러 오거나 7시로 갈 때 거기 멀티를 그냥 주고 그러면서 돌아서 이 마인만 저글링으로 미리 잘 제거해주면서 이 상대방과 기지 바꾸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디파일 한 개씩 꾸준히 나온단 말이죠. 나온단 말이죠. 플레이크 플레이크까지 플레이크? 좋아요.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아... 자, 다크썸 없나요? 어, 그래도 많이 네.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임원규 선수의 공격적인 어떤 스타일 자체가 분명히 어떤 이득을 보는 상황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스컬지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 스컬지, 스컬지 오고 지금, 있어요. 지금 스컬지니까 배스를 줄이는 게 같이 선행이 됐을 때 양념 잘 발라놨거든요. 네. 아, 이거 한 번 더 다 잡힙니다. 자, 이제 또 터트리면 되죠.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배슬 자 배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네 계속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9시 7시가 자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지. 근데 유닛을 계속 때려박으면요 드론법을 타이밍을 못 잡아요. 진짜 추가적인 멀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아슬아슬 외줄 타는 느낌이거든요 저그가. 아 그렇죠. 날카롭긴 하지만 그렇죠. 김태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줄 타기죠 지금은. 예. 불안불안하죠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주면 예 저그가 불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이 이몽규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배스를 또 한번 줄여줘야 돼요. 배스리 쌓이면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는 잘해주고 있는데 자 이게 어쨌든 이 이몽규 선수가 가난하게 몰아붙였던 네. 거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체제입니다. 이게 아니 똑같이 본진 포함 3개 멀티 대 3개 멀티 저거 어떻게 입니까 소모전으로. 야 무주력의 연무성 네. 지금 결정적으로 컸던 것은 6시 멀티가 쌩쌩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맞소모전에서 이몽규 선수가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피해본 게 없으니까요 견 멀티 쪽을. 이제는 이거는 사실 사켓스를 안 주면 테란이 질레야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네. 있죠. 3캐스인데 그렇다고 저거 아주 부위했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드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뽑을 타이밍도 없었거든요 네. 이문규는. 네. 아 투드랍 투드랍시 뭐냐 떨어지는 순간 사실 이멀티 깨지면 저그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카스가 안 돌아가게 되면 울트라를 못 가게 되고 아 근데 이거 지켜낼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아, 변경 많아요 이문 아 연보성. 거기다 위쪽에 럭커 빼면 또 아래쪽에서 올라오고요. 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와, 지금. 진짜 연보성. 야 이문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연보성을. 일단. 선너커 체제에 대한 네. 대처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눈치도 잘 챘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후반에 또 사실 강한 게 이 연보성 선수라 어떻게 보면은 이몽규 선수의 스타일이 예, 이 연보성 선수에게는 좀 상성으로 좀 작용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야 만약에 이몽규 지면 김태균이거든요 두 선수 프로리그에서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 뭐 시원시원하고 공격적인 게 참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실속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이거는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 거예요. 아 프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자. 오 이거는 그늘 아래서 뭔가 쉬고 있나요? 네, 시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나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워커들이 집에. 아 네. 이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나를 혹사시키냐? 네. 그렇죠. 매일 땅속에 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럭커는? 어? 미네랄을 더 주든가. 아, 미네랄 그렇죠. 더 주지. 왜 날 이렇게 일만 시키고 싸우게 그 만드냐? 디파일러의 저 다크 스웜이 예, 이제 또. 그... 소닉 씨의 발냄새와 비슷한 뭔가 그 악취를 뭔가 내고 있을 만한 예. 그런 상황이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드랍이 병기 다 터지고요. 그럼 뭐 사실 의미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연모 선수는 사실 저그를 말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배슬도 많아요 지금. 아 연모 선수가 예 저그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네요. 예, 초중반에 이런 뭔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과 상대방의 또 의도를 알아채는 그런 능력들이 아, 정말 좋았고 이몽규 선수가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진짜 잘했습니다. 예, 제가 저그 유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잘했어요. 아, 진짜 잘한 거예요. 이 정도 플레이 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네. 상대방의 앞마당에 언덕에 가가지고 막 스커지로 잡고 발스 잡고 막 플레이그 뿌리고 이런 거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짜 잘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워낙에 이게 연보성 선수가 터렛 또 하나 안 짚고 너무 잘 맞춰가다 보니까 어쩔 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째나 그 잘 네. 이게 네. 네. 잘 짜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유닛을 뽑아내는 건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저돌적이면 그 저돌적인 게 좀 먹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연보성 선수가 바위와 같은 그만큼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연보성과.
야, 다른 타라네에게는 이문자 플레이가 그 성공하고 통했을지 몰라도 네. 연보성은 연보성입니다. 네. 얘, 계란으로 소닉 머리 쳐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안 깨지죠. 깨지죠. 계란이 그냥 깨지죠. 아, 계란이 깨지죠. 네. 아, 자, 디팔로 네. 한 마리 잡히죠. 자, 1레디 뿌려지고 1레디 또 한 번. 아우, 패스. 이게 정말 구름 배슬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이거는 연봉 선수가 진짜 세긴 세네요. 저그 전에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이몽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원래 이제 좀 요즘은 이제 레이트 메카닉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맵 같은 경우 레이트 메카닉 하기 좋은 맵에서 그냥 SK를 해버리니까 그 원래 레이트 메카닉의 가장 약점이고 약한 부분이 체제 전환하는 딱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 딱 배럭 다 띄우면서 뭔가 그 머린이 추가 안 되는 타이밍을 분명히 한번 노렸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레이트 메카닉은 어쨌든 숨을 고르는 시간대가 좀 필요하죠. 벌처를 활용하면서. 근데 보통 그러면 적어도 굳이 센터를 안 나가더라도 수비적으로 하면서 멀티를 늘려나가거나 이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이 SK 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압박입니다. 네. 드랍시 갔다 패스 갔다 드랍시 네. 갔다 패스 갔다 마린 갔다 병력들. 그래서 이게 SK 테란의 가장 약점이자 단점이 이제 플레이그인데 플레이그가 뭔가 힘을 발휘도 하기 전에 이미 뭔가 상황이 좀 여유치가 않다 보니까 예. 자원적인 압박이죠. 자원적인 예. 압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되기가 힘들었어요. 아, 울트라 내려오죠. 예. 근데 슬픈 울트라예요 지금. 그냥 예, 그냥 저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타이밍이 예. 울트라. 그냥 몸집 예. 좀 큰 저글링. 그러니까 울트라 울드라 뭐 이런 예. 느낌으로. 울트라들이 울드라 느낌. 예, 울트라들이 예. 울드라. 아, 센스 있네요. 진짜 이거.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울드라. 예. 암울합니다. 아, 그. 경 예. 예, 방송 끝나고 뭐 이제 소닉이 울드라 뭐 이렇게. 일절까지 하면 딱 좋을 텐데요. 네. 이게 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누가. 아, 김태희 선생님이 그 허벅지 이렇게 딱 때리는 것 같습니다. 허벅지에다 플레이그를 한번 쏴주세요. 네. 정말 브루딜링 해버리고 싶네요. 예. 자, 저글린 공유로 방사몹이에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울트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게 처음입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삼캐스만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게 참 대단한 거 진짜 거죠. 아, 진짜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몽규 선수가 정말 잘했어 이거. 와, 대박 플레이그. 네, 이건 진짜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저그가 많이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다운 이몽규 선수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상황이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몽규 선수가 좋았다면은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연보선 선수가 센터도 못 나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몽규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저글링 뭐 럴커 그리고 플레이그 뭐 디파일러 스코지 이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테란이 아예 못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일군이 안 죽어요. 메딕이기 때문에. 네. 역시 메딕은 진짜 여성의 파워는 세요. 예. 그렇죠. 거기다 두 명인데요. 예.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예. 뭐 많은 그 시청자분들 보면서 아니 저 패스를 좀 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3개스만으로 울트라 나왔죠. 업그레이드 해야죠. 러커 나오죠. 디팔러 나오죠. 그러니까 스콜 이게 개스의 여력이 한계 부딪힌 겁니다. 사실은. 어! 한계 잡았어요. 어 근데 예 머린도 은근히. 계속 많이 죽이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몽규 선수의 최근 경기들 보면서 놀랬던 거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은데도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력이 챙겨요. 네, 네. 끝까지 채워나는 네. 네. 그러다가 저그가 이기는 경기가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했어요 이몽규 선수가. 네. 어... 네.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나오기 위해서 저 멀티는 거의 좀 필수, 예, 아주 필요, 가장 꼭 필요한 그런 멀티였는데 연보성 선수의 이 견제 타이밍도 너무나 좋네요. 예, 저거 진짜 까다로워할 만한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멀티도 잘 먹고 있고요, 연보성 선수. 네. 뭐 대놓고 가죠, 그냥. 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ACTML의 가장 에이스죠. 김택 만약에 이목이 선수 지면. 김태경 선수가 나옵니다. 이야 정말 ACTML하고 무주룩은 라이벌이에요. 강력한 우승 후보.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뭐 어쨌든 이게 뭐 거의 느낌 자체가 SK 대 좀 MBC의 느낌이잖아요. 네. 아 예전에 그 연보성 선수와 예, 프로리그 그 그랜드 파이널
7경기 에이스 결정전이 생각이 나네요. 아 박태민 선님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지셨죠? 졌습니다. 예, 아, 아 그때 진짜 그게 어마어마했던 경기였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상금이 뭐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었어요. 아 모든 뭐 다 해서 또 인센티브랑 해가지고 네. 어 그때 진짜 제가 얼마나 날린 거지. 네. 거의 어, 저의 그래도 저의, 갑니다. 예. 거의 저의 2년 지연봉을 날렸어요 그때. 야. 자 지금 울트라스코 그래도 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참 놀랍긴 하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7시도 동시 벌트견제 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자 포기를 모르는 예 이몽규 선수. 이러다 역전 나오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역전 시나리오는요 딱 하나입니다. 한시는 무조건 돌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시를 예. 돌리면서 일곱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자원줄을 계속 끊어내면서 이런 식의 운영만 할 수 있다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아 그렇죠. 희박 희박하지만. 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잘 따라와 줬고 예 이제 울트라를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 예 계속해서 버티고 버티면서 한시 돌리고 7시 지역으로 이제 저글링으로 마인 미리 제거하고 소수의 병력들만 보내면 되거든요. 야 너무 많아요 근데. 야 이거 진짜 이몽규 선수의 현재 경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백수입니다. 백수인데 아~ 네. 매일 고급 음식 먹고 디파일러 네. 네. 아 다 녹아요. 네. 그렇게 입장이... 할 정도로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샘솟았어요. 그렇죠. 지지가 나옵니다. 네. 지지가 나오네요. 이러면 아... 김태경 선수가 이제는 모듈 네. 예, 지금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3대1 스쿼드 지금 모듈이 따라온 거예요. 연보성이 아, 근데 이거 기세만 봤을 때는 사실 연보성 선수의 기세가 진짜 지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를 잡아냈는데 어 뭐 이제 조금은 힘겹게 잡아내긴 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네. 야 이거는 아까도 제가 3대1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아 졌다 뭐 이런 말들이 올라왔었는데 역전 나온다. 네 프로리그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태경 선수가 네,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맵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것도 픽스타리그 가장 많이 하는 맵.